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부례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권서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불교문화재는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해이불병 좌상입니다. 괴산 원풍리 마해이불병 좌상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마해불 좌상입니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해불 좌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불교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재,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해이불병 좌상 함께 보시죠.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해이불병 좌상은 충주에서 경상북도 상주로 가는 국도변 산마루턱에 암벽을 뚫어 만든 감실 안에 불좌상 두구와 화불등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12m나 되는 큰 암석을 우묵하게 파고 두 불상을 나란히 배치한 마해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예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었는데 특히 하부는 마멸이 심하여 형체가 불분명합니다. 두 불상은 옷주름이 대칭으로 표현되는 등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불병좌상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둥근 얼굴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한 입 등 얼굴 전반에 미소가 번지고 있어 완강하면서도 한결 자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직사각형의 신체는 넓은 어깨와 굵은 팔로 인해 매우 강건해 보이면서도 가슴이 들어가서 움츠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 놓았는데 그 위로 옷자락이 덮여 흘러내렸습니다. 반듯한 어깨, 평평한 가슴 등 신체의 표현은 몸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형식화되어 있고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으며 옷주름은 무딘 선으로 형식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에는 작은 부처가 새겨져 있으나 세부 수법은 달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 배 부근까지 깊게 파인 U자형의 통견이는 굵은 성각으로 평행하게 처리되었으며 가슴에는 웃긴 모양의 승각기가 표현되었습니다. 복부 아랫부분은 마멸이 심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불상 좌우의 좁은 여백에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살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으며 머리 주위에는 각 5구씩의 화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불상의 군데군데에는 채색을 가했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두 불상을 나란히 조각한 예는 전 대전사지 지출 토정통 이불병 좌상 등이 있는데 이것은 벽화경에 나오는 다보여래와 석가여래의 설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B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